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보이 누돌 홍성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보이 아세요? 비보잉 문화는 1970년도에 뉴욕에서 시작된 문화고요. 네, 머리는 머리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이 문화는 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8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더 춤에 매진을 하다가 이제 지금 혹시 갬블러 크루라는 단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에 2005년도에 이제 갬블러 크루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예 갬블러 크루를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누들입니다. 신비의 약단반님 예예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춤추는 걸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힙합이라는 만화책으로 시작돼가지고 비보잉 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입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심사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 레슨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원래 소통할 수 있는 거는 공연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 뵙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각 크루에 입단하고자 하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입단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학업을 통해서 이제 실용무용 학부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술대학교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보이 크루에 입단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 예, 빅뱅뱅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입문 동작, 그러니까 기초 비보이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서 스텝을 밟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인디안 스텝, 탐락이라고 하고요. 팔을 크로스한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대각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이게 제일 기초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즈라는 동작인데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맨 처음에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팔꿈치를 배꼽 옆에 들어간 부분에 대주시는 게 맨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대고 다리를 교차.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는 아까 배웠던 인디언 스텝에서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비보이 수입.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레슨이랑 심사랑 네 그리고 공연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수입들이 있고요. 지금 친구들 어린 친구들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 문화를 즐기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안 다치는 게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어려워 보이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술 하나당 이것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연습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재밌고 건강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보이 누들이었고요. 항상 즐겁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